이게 오늘의 메인 요리인데. 예. 와, 야. 아, 이거 뚜껑 열면 난리 나겠는데요. 좋죠. 야, 우리가 야 태어나서 허지 형이 음식하는 거를 먹어본 줄 어떻게 알았냐? 아, 그러니까요. 어? 응? 야. 씹어서. 열어봐. 자, 야. 아, 오. 야, 이거 뭐야? 육수, 이게. 육수. 야, 켜. 아, 자, 네. 자. 아, 이거 진짜 형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했다니까. 비주얼 좋은데 오. 우선. 형님도 이 육수 낸 거예요, 형님? 와, 진짜 야, 대박이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와, 오. 진짜. 오. 제대로인데요? 먹고 싶다. 아, 진짜 먹고 싶다. 진짜. 형님, 이게 그거 아니에요? 유나베, 그 뭐야? 응. 그게 뭐지? 이게... 이게 형님 이름이? 이게 뭐죠? 이베, 뭐 이메? 밀베. 아니야. 유나베 무슨 유나베? 맞아. 유나베. 유나베인데요. 무슨 두 글자가 있어. 앞에. 유나베? 와. 밀페 유나베. 밀페 유나베. 뭐 무슨 나베? 유파베린가 나베린가 씨. 유파베. 발음이 안 되지 그거는. 바람이. 그렇지. 병현아 찍어야 된다 이거. 이거 네, 형님 진짜, 이거는 야, 멋있지. 이거 와. 찍어서 올려야 돼. 야. 그래. 이거는 진짜 소장해야 된다. 너무 예쁘게 하셔서. 아, 형님 손으로 진짜 이걸 다 했다고? 내가 다 했지. 내가 볼 땐 코킹클래스 선생님이 대신해 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포장해갖고. 아니, 진짜 과정을 안 봤으면 못 믿을 비주얼이다. 아, 허지 형님 얼굴로 나와야 돼. 허지 형님 잠깐 앉아 계세요. 어, 그래? 예. 네, 허지 형님이 만든 거니까. 자, 자, 자. 자, 이거 딱. 아. 아, 이거는 그 음식이 최고예요. 아. 그렇지. 좋으시네. 어록이 그대로 떠야죠. 아, 잘 먹었다, 맛있다. 아, 그냥 바로 네, 여기다 담으면 되나요? 네, 바로 먹어야지. 자, 자. 아, 우린 또 퍼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이, 야, 야. 이제 여기까지 갖고 온 것도 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보자. 아유. 아, 야. 저거는 너무 맛있지. 오, 박수 나와요. 전문가 실력은 아닌데 먹을만 하네. 이게 그냥 먹었으니 약간 싱싱했는데 말 맞다나. 이 양념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괜찮네 진짜. 괜찮아. 형 맛이 자극적이잖아. 깔끔해. 보니까 이 정도면은 가격이 한 39,900원 정도. 아 어, 배고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뭐가 있냐면. 그 레시피대로 쭉 적어놓고 막 하거든. 네, 이 네. 고기나 뭐 야채 양이 그 사람이 하는 거랑 이게 틀리잖아.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양념이 더 세게 들어가게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숟가락 노릇하는데 네. 나는 세 숟가락 놓고 이제 막 그렇게 되더라고. 형님 눈빛 보니까 네. 이 음식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 아, 예. 이거 진짜야, 찐이야. 아, 내가 진짜 형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하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재미도 있고 네. 또 너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맛있게 한번 하고 싶더라고. 아. 근데 아예 야 근데 음식이 형 진짜 맛있어요. 어 괜찮네. 저희만 먹기 좀 그런데. 그래. 아. 맛있다. 어 괜찮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야, 이 정도면은 음식 잘하는 거야. 아 그럼요. 아, 근데 감독님이 원래부터 음식에 대한 좀 조예가 좀 깊으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난 진짜 그 여기에서. 해방타운이 진짜 그 말대로 이제 해방에서 이제 자기가 해먹고 싶은 거 그렇죠. 자기의 뭐 버킷리스트 아니면 자기가 그러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만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드시기만 힘든 부분도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아... 형님 요 이거 추가 더 하려면 내일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제 못 먹어요 이제 못 먹어서 이거 다예요? 어머 싹 비웠어 어, 모자랐어. 너무 맛있어 갖고 없잖아 이거. 이야기는 하고 먹어요. 아니 나 이야기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만들어줘 갖고. 형님. 어. 야 오늘 좀 완벽했습니다 오늘 뭐. 아 그러니까. 와. 야 맛있게 먹어서 너무 고맙고. 자 평가 야, 오늘 저기. 마지막까지 형이 마무리를 해줄 테니까. 네네. 야 내 집이니까. 아, 디저트도 있나? 아 디저트 당연하지. 이거 갖더라고. 오늘 야 허지 형님 최고의 드니 뭐 다시 다 부려 먹는 거야. 아니, 어?
잘하는데. 어, 저도 잘 자르신다. 네.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칼질을 잘하셔. 그러니까. 어머, 참외 씨까지 발랐어. 오. 야, 아니 뭐야? 양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포크 봐봐, 포크 봐봐. 너무 양주 마신 거 아니야? 아, 이쁘게. 사진 찍어야지. 와, 야, 비주얼 끝내는데 아니 어제 형님 뭐? 응? 이것도 형님이 직접 사신 거예요? 그럼 다. 아까 대형 마트 가가지고. 야, 당선만 한 거지. 마지막까지 동생들 서비스를 끝까지 했다네. 아, 감사합니다. 이상한 건 뭐냐 이거? 뭐 이거 아세요? 좀 아시는 분? 아, 이거 선전에 나오잖아. 뭐 그렇죠. 아, 인공지능 스피커. 아, 말하면 틀어주는 거. 그렇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했죠. 오, 서비스. 자, 보세요. 서비스. 자, 여기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날씨 검색하면은 얘한테 날씨도 검색이 되고, 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물 검색도 돼요. 자, 어, 인물 건데. 인물 건데. 네. 여기서 형님,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만지면서. 아. 자. 친구야? 네. 허재가 누구니? 허재가 누구니? 허재는 대한민국의 전북구 선수이자 한 농구 감독을 지내고 있는 인물이에요. 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형님에 대해서. 야, 이거 짧게 얘기해. 예? 상황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길게 얘기해 줘. 자, 그러면 김병헌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김병헌 한번 해보자. 친구야. 네? 김병헌이 누구야? 김병헌은 KBO 리그 타이거즈의 우한 언더핸드 투수이다. 메이저리그 팬들은 그가 삼진을 많이 잡고 멋있게 잡는 모습을 보고 삼진을 길게 준다. 위해 태어난 사나이라는 오. 의미로 본투케이, 즉 BK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고 국내 팬들 역시 김병현을 볼 때마다 BK라고 부른다. 오, 왜 이렇게 길게 나와? 길게 길게 길게. 야, 친구야! 야, 친구야! 어? 제 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홍성훈이. 네. 친구야. 네? 홍성흔이 누구야? 홍성흔은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지도자로 전 KBO 리그 베어스의 포수 지명 타자였다. 전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즈의 산하팀인 샌디에이고. 야, 길다. 어우, 잘했어. 아이고 이뻐라. 내 것만 짧았어. 그러네. 이 친구가 야구를 좋아해. 농구가 야구를 좋아해. 친구야. 네? 야구가 좋아, 농구가 좋아? 저도 야구가 좋아. 저도 야구가 좋아. 아! 뭐야? 그래서 형님께 짧게 나온 거야. 야, 이거 진짜. 야, 가져가. 야, 가져가. 뚜렷하네. 가져가. 아, 야구가 좋네. 뚜렷해. 야, 친구야. 네? 간단한 영어로 대화할까? 어? 딴따라는 영어로 엔터테이너. 야, 딴따라는 영어로 엔터테이너 이잖아요. 감독이 그러니까 간단하니라고 했는데 딴따라라고 들었어. 야, 우리 되게 지금 더맨더먼 거 아니지? 친구야. 네?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I'm good, thank you. 해방타운 하면서 동생들이랑 이런 뭐 집들이라는 추억은 오래 기억될 것 같고, 하여간 두 후배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형이랑 같이 놀아주고 맛있게 밥도 먹어주고 한 거에 대해서 추억을 아주 만들어준 후배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조심하고. 네. 깔끔하게 설거지까지. 오. 아, 깨끗하다. 어휴. 친구야. 네? 농구가 좋아, 야구가 좋아? 마음에 드셨어. 저도 야구가 좋아, 좋아해요.
야, 끝까지냐고. 야. 친구야. 네? 오늘 하루 어땠어? 재미있었어?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요. 아, 친구야. 여기 해방타운에서 자주 대화하자.